자, 헤드 PP를 배우고 있어요. 오늘부터는 장문 독해를 나가는데 단문 독해를 얼마나 우리가 잘해야지만 장문 독해가 되는지를 여러분한테 보여줄 거예요. 알겠죠? 어, 그리고 어휘량이 얼만큼 필요하는지. 그러니까 단문 독해를 하는 것은 문장을 끊어 읽으려고 하는 거야. 뭐 하려고 한다? 끊어 읽으려고. 그리고 단문 독해를 하면은 영작이 늘어나는 거야. 왜? 주어, 동사, 목적어를 하나하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영작하는 힘을 기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he lived in Chicago. 여기까지입니다. 자, before he moved to LA last year. 자, 세 가지로 끊어 읽을 수 있겠네, 이 문장은. 자, 여기까지, 만약에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끊어 읽어도 돼요. He had lived in Chicago before he lived to move to LA last year. 자, 여기까지 가도 되는데. 자, 문장은 주어는 뭐다? He야. 그가, 자, 살았습니다. 이 말이겠죠. 어디서 살았다? 시카고에서 살았다. 됐지? 자, before는 품사가 뭐야? 뒤에 주어 동사가 있죠? 보이니 안 보이니? He moved라는 주어 동사가 있지? 자, 주어 동사가 있으면 뭐다? 절이다. 절은 어떻게? 절은? 절은 주어 동사가 있다. 주어 동사가 있으면 크게 묶어준다겠죠? 그랬니 안 그랬니? 그랬죠? 절은 크게 묶어준다겠어요? 자, 뭐 하기 전에 그가? 자, to LA 가로로 묶어주니까 그가? 이사 가기 전에 LA에서 살았다 이 말이죠. 언제요? Last year. 자, 지난 연도에 이사는 지난 연도에 갔죠? 그래 안 그래? 산 건 언제 산 거야? 그 전부터 살았지. 그러니까 뭘 쓴다? Had PP를 쓴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적으세요.